자, 그래서 어휘 파트 팝 퀴즈, 대화 파트 팝 퀴즈. 자, 그래서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베이크. 쭉 해. 윈. 위너. 쿡. 쿡. 드라이브. 드라이버. 피아노? 아, 이거는 같은 관계가 될수 없겠구나. 이거는 왜 피아노 피아니스트는 왜 하다 말지? 그게 아니고 동사랑 행위자죠. 저 굽다, 아이고야. 예, 이거 아닌데. 굽다, 굽는 사람. 그다음에 이기다 이긴 사람. 요리하다, 요리사. 운전하다, 운전사.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in the picture, 의 뜻은? 한번 봐라. 사진 속에 있는 귀여운 아기 한번 봐라.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어떤 in the picture. 여기 뭐가 생겼대? 사람이야, 사물이야? 예. 그러니까 오케이. Who 무슨 격?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형태를 조심해야 되겠죠? The cute baby 얀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어울리죠. 그런데 주격은 생략 못하지만 주격 플러스 be 동사라서 한꺼번에 생략해버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w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my classmates. 뜻은? 나는 연설할 것이다. 반 친구들 앞에서. 반 친구들 앞에서 연설할 거야. 그래서 한번 보다. Take a look at. Look at 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설하다. Give a speech. 됐습니까?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가르쳐 줬는데. Address. 주소란 뜻도 있지만 연설하다. I will address in front of my classmat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fter 뜻은 뭐고? 조사 안 해봤어? 돌보다, 관리하다.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뭐뭐를 돌보다, look after, 뭐뭐를 두리번거리며 찾다, look for, 네, look이 들어간 수거들 중에 look after는 뭐하다, 돌보다, 관리하다, 같은 말. 테이크 케어 오브 또 케어 포 케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돌보다도 되고 염려하다도 되고 돌봄도 된다.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읽고 themselves.
A restaurant where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는 뭐예요? 숙제 안 했습니까? 헐, 뭐였냐? 어? 시험 대비하는 학생 맞아요? 뭐라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했어? 빨리 얘기해. 해야 되는지 몰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과의 주요 대학 파트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거 하고 있냐? 먼저 능력 표현하기 can, be good at, do well on. 됐습니까? 그래서 뭐 be good at, be skilled at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됐습니까? be excellent at 뭐 이런 얘기 쭉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 표현하기 I'm sure that 절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그 외에 I'm certain that 그러면 it's certain that I'm confident that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것을 확신한다 할 때는 I'm certain about 지난 전치사 써서 뒤에 명사 I'm certain about it I'm sure about it about을 쓰고 명사를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문장을 쓰고 싶을 때는 about은 못 쓰고 that절을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speak to 부분 하고 있으니까 I'm sure that이 기본인 거고 it's certain I'm confident that I'm sure about it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과 보이 아무래도 친구 관계인 것 같고요. 걸이 얘기합니다. 어디에다 형광펜이 칠해질까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What should I do for her? 예, 내일은 어머니 생신인데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 그녀를 위해서. 오케이, 그랬더니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You're good at baking.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왜 케이크 굽지 않는 거니? 케이크를 구워봐라. 오케이, 이게 뭐 하기 표현이라 했고요. You're good at baking. 너는 빵 굽는 거 잘한다.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거야 주요 표현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Okay,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나는 희망한다. 어머니께서 나의 케이크를 좋아하시게 되시기를. 그랬더니 보이가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Okay,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나는 확신한다. 너희 어머니께서 그것을 엄청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상한 대로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내일은 어머니 생신이다. What should I do for her? 의 뜻은? What should I do for her? 의 뜻은? 내가 뭘 그녀를 위해 뭘 오케이. 자, 이거 해석을 일단 이거는 충고 요청하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잖아, 우리. 응? 무엇을 해야 되지? 안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뭐냐?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what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냐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해 하는데 결국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말이 되냐? 무엇이란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빵 구우는 거 어때? 무엇은 어때지? 어떻게가 어떻게 어때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how should I do?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우리말로 해석이 그거 자연스럽다고 해도 절대로
how를 써서는 안 된다. What should I do입니다. What should I do?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답이 가능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I think you should bake her cake 이고요. 그러면 think 뒤에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진행되는지. 이게 뭐하는 뜻이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중에 이게 것이니까 당연히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what이라고 물어봐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how는 안 된다. Why don't you bake? 너 굽는 게 어떻겠니?죠? 그래서 뭐 하기? 충고하기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think. 그렇죠. I think that you bake a cake for her도 가능하고. 됐습니까? 근데 그거는 의견 말하기지. 충고 말하는 거 아니고 뭐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Shall? Shall we dance? Shall we bake? 그거는 같이 하자. We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 이건 상대방한테 시켜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시키는 거. Bake a cake for her. 됐습니까? 또 그녀를 위해 빵. 그렇죠.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How about이 되면 당연히 What about도 되죠. 둘 다 똑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뭐 생각나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Cake for her.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됐습니까? How about doing? 뭐뭐 하는 쪽. How about 쓸 때 bake의 형태가 동명사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you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Why don't you bake? How about baking? You should bake. Bake a cake for her.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re good at baking. 은 잘하는 거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할까요? You are good at baking. You are excellent. 그렇죠. Excellent at baking. You can. 오. Bake very well. 그렇죠. 또는 이제 bake가 사람 명사가 있잖아. I'm. You are a good baker. 어는 안 넣습니까? You are a good baker. 됐습니까? 또는 여기 숙련된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그 skill. You are a skilled baker. 그래서 you are skilled at baking도 됐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잘하는 거 표현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해서 대대 대한 얘기. 그렇죠. Bake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Bake a cake for her 하고. Baking a cake for her. 또는 to bake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됐습니까? Okay, baking a good. Baking a cake for her.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is가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이거 보고 뭐 표현하기라 그러냐면 바람 표현하기라 합니다. 됐습니까? 바라는 거 말할 때. 그래서 I hope 뒤에는 뭐가 생겨졌다?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겁 만드는 녀석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hope? 됐습니까? 곧 만드는 거면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은 주중 연결되죠. 됐습니까? 그냥 그거를 희망해. 그거 엄마가 그 나의 케이크를 좋아하게 될 것을. 그래서 I hope 뒤에 이렇게 무슨 시제 썼어요? 여기에 My mom will like the my cake.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희망할 때 바라는 거 언제? 현재. 좋아하시는 거 언제? 미래인데. 근데 I hope로 바람을 표현할 때는 그 바람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like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My mom likes my cake. 이렇게 현재 시제로도 바람 표현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likes 가능.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런 식으로 네가 빨리 완쾌되기를 희망한다. 됐습니까? Okay, I hope 대절로 바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m sure 대시죠. 일단 요거 대시 쓸 수 있는 거 certain confident confident 뜻이 뭔데? 자신감 있는. 난 데디아가 자신 데디아를 자신한다. certain 확신하는, sure 확신하는. 또 I'm sure, I'm certain, I'm confident. 또 it's certain. 됐습니까? It's certain. 그때 it은 가주였고 It's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진주어였고 It's sure 됩니까? It's sure 됩니까? 된다 했죠. It's sure that It's certain that It's confident that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된다? Confident는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죠. 무슨 뜻이니까? 자신감 있는 이니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복습 안 하셨나 보네요. 복습도 안 하고 팝 퀴즈도 안 풀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돋보기 형광펜 돋보기 봤고요. 전체 내용 파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일 엄마 생신인데 내가 무엇을 그녀를 위해 해야 할지를 그래서 충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신이 언제냐 하면 내일이야. 근데 그 누군가는 girls mom이야 boys mom이야? 당연히 girls mom이죠. 이런 걸 틀립니다. 대화를 읽고 나서 대화의 내용과 맞는 것은 아니면 틀린 것은 해서 왜 틀리냐 이 말입니다. 뭐 난 내일은 남자아이의 엄마 생신이다. 틀렸고요. 여자아이의 저 생신입니다. 뭐 이번 주말은 이런 것도 다 틀렸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를 요청했습니다. girl이 boy한테 what should I do for my mom? 그랬더니 뭐해라? 케이크 구워주라고 충고하고요. 왜? Because you are good at baking. 됐습니까? 네가 요리 빵 굽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You are skilled at ba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Baking my mom a cake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좋은 생각이라 했고요. 난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시길 바래, 좋아하시길, like 하시길 바래 했는데 여기는 더 세게 love까지 하실 거다 라고 더 강조해서 확신 말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이 뭐야? 니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더라? 걸이 뭐라 그래요? What should what
What should I do for her? How? 절대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랬더니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뭘 썼어요? 시작이 뭐로 Why? 시작? 그렇죠. 그걸로 하죠. 그래서 Why don't? 오케이. 자, 아, 여기 그거 안 했다. 중요한 거. 아까 전에 돋보기에서 그걸 안 봤네. 오케이. 그래서 bake 그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for whom이죠. 그쵸? 그럼 지금 1 2 3 4 5 하면 뭐예요? 3인데 뭐일 수도 있었다. 4로 하면 why don't you bake her a cake 할 수 있죠. 그래서 bake 같은 경우에 bake a b 하면 사형식으로서 a에게 b를 구워준단데 얘를 3형식 바꿀 때 to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뭘 쓴다? for를 쓴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주려면 뭐가 듭니까? 돈과 정성이 들죠. 돈과 정성이 들어서 사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for 쓰는 대표적인 게 make랑 buy가 있었습니다. paint도 있었고요. cook도 있었습니다. cook a b 하면 whom에게 what을 cook 해주다 a에게 b를 뭐 요리해주다 이런 건데 다 for 쓰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전치사 오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거 표현하기 가장 기본 표현 you you 잘하는 거 표현에 얘기해서 you good at이야? You are good at okay you are good at bake. 베이킹이야. 베이킹. 왜 베이킹이야? 무조건 비구대 뒤에 ing만 와야 돼? 어?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t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와야 된다. 그렇다면 동사가 it을 할 수 있는 방법은 to do나 doing인데 전치사 뒤에 to make 같은 녀석은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됐습니까? making. 자, 그랬더니 반응이 누가 반응할 차례야? 거울이 반응할 차례죠. 어떤 반응하고 좋은 생각이다 그런 다음에 바람을 얘기합니다. 나는 바란다 이러면서 미래 시제 That's a good idea. I hope that 생략하고 앞만 길어봤자 wow. she 올 차례잖아. she 했냐 근데? 나의 엄마 올 차례잖아. I hope that my mom will like my cake. 그랬더니 다음 누가 말할 차례야? 꼬이가 뭐 말하기?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번에 생략 안 했습니다. 네, 생략했네. That your mother, your mom like보다 센 건 어쩌? 시제는 Will love it.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이래갖고 머리에 들어가십니까? 꾸역꾸역 집어넣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에 대해서 뭔 얘기 추가로 했더라? Something. 'What's the matter?' 이런 얘기도 했죠. 오케이 여기 있네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I'm sure that
Why don't you? 제안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communicate는 지금까지 했던 뭐하기와 잘하는 거 표현하기 하고 그 다음에 확신 말하기가 섞여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 것이다 예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입니다. 먼저 유리가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Other than Jane, I'm drawing cartoons. What are you doing, Jaden? I'm drawing cartoons. 뭐 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나는 만화 그리는 그림 중이다. 그래서 무슨 시제니까 무슨 시제로 대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I'm drawing cartoons.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Can I take a look at them? Okay, 이거 뭐 하기죠? 그 다음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그 다음에 왜 it이 아닌지 궁금하죠? 됐습니까? Can I look at them?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의 그러니까 뭐 정말이니? Really? Are you drawing cartoons? 정말 너 만화 그린 중이야. 내가 그것도 한번 봐도 될까? 허락받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이? No, not yet. No, not yet. 뭐가 많이 생략됐죠? 됐습니까? Yes은 1번이냐 2번이냐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안돼, 아직 안돼 그랬고요.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이 Why not? You can slow me up. Show me, 아, slow가 있어. You can show me.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Okay, why not?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뭐가 많이 생각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뭐로 바꿨을 수 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1, 2, 3, 4, 5 하고 싶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a few 나오면 뭔 얘기 하죠? 됐습니까? 뭐 뭔 얘기 하잖아, 그치? 뭐 a few 뒤에는 뭐 a few 북이냐, 북스냐, 뭐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뭐 표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했죠? Can't you? 뒤에 생략된 말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왜 안 돼? 너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잖아. 아, 보여줄 수 없냐?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랬더라? 뒤에 덧붙인다고 해서 부가 의문문이자 부정 의문문이기도 하죠. 네. 그랬더니 제이든이 좀 기꺼이는 아니고 자꾸 쭈뼛쭈뼛거리죠. 그래서 제이든이 뭐라 그래요? Well, I guess so. 글쎄,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나 그렇다고 생각해. 나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 저게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얘는 뭐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pause, 시간이 뭐 일시정지 뭐 이런 뜻인데요. pause의 뜻은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뭐 이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만화를 읽어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pause란 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의 만화를 읽고 나서 반응입니다. Okay, 그래서 하하하 어떻군? 멋지군. 나는 너의 만화가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넌 정말 뭐 그리는 것을 진짜 잘한다.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건데요. 오케이, 여기다가 여기 이거 붙일라 그러면 여기 뭘 넣어주는 것도 훨씬 더 깔끔하죠. 그쵸? awesome의 뜻은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생각나는 대로 쭉 동의어와 반의어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your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뭐 드로잉 뒤에 뭐가 생략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하기 잘하는 건 말하기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 멋지고 정말 잘 그려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이 막 이렇게 막
칭찬 막 하니까 아, 막 아까 전에 막 자신감 있게 보여줬어. 좀 쭈뼛거렸어. 아직 안 돼, 그러고. 에이, 막 다그치니까. 뭐, 에이, 글쎄, 아, 그래도 된다고 생각돼. 쭈뼛쭈뼛거리죠. 근데 막,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이러니까 자신감을 얻게 생각하고. 됐습니까? 제이드니? Do you think so? Do you think so? So, 예.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Okay,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Okay, so 뭐 대신 왔죠 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장래 희망 말하는 거죠.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왜 왔냐라는 거. And가 아니고. 됐습니까? Okay, 뭐 당연하죠. 뒤에, but 뒤에 읽어보니까. I don't think. Okay, 뭐가 생겼댔죠?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뒤에 뭘 넣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뭘 넣으면 네가 어떤 문법 시간에 배웠던 어떤 문법이 완성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그렇게 생각하냐? 나 만화가가 되고 싶어. 그러나 난 생각하지 않아. 무엇이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drawing skills가 good enough 하다고는, 나의 그리기, 만화 그리기 실력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아. 됐습니까? 뭐 이거 똑같은 표현을 I think 해서 전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I think 뭐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좀 이게 겸손한 걸 수도 있고 좀 아직 뭐 자신감이 없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자신감 있는? 컨피던트. Not confident 하죠. 제이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이제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I'm sure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Okay,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너의 만화는 정말로 웃겨. 재밌어가 아니고요. 웃겨라 그러고 있죠.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넌뭘 가지고 있다? 특별한, 유일한, 독특한 독특한. 캐릭터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카툰인 만화니까 등장인물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I'm sure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나는 확신한다. 네가 위대한 만화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형광펜은 당연히 and 이번엔 아까는 but이었죠. 이번에 and가 뒤에 and 뒤에 읽어보니까 당연히 여기 but이 오면 이상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유니크 이상의 뭐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이런 뜻. 그 다음에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고요. 그 다음에 I'm sure 미래 시제 또는 현재 시제. 여기는 미래 시제가 어울리는 내용이고요. 확신 말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막 칭찬 엄청 했잖아. 그렇죠. 그레이트 카투니스트 막 이러니까 막 제이든 기분 좋겠죠? 그래서 제이든이 하는 말은 Thank you, Yuri. You just made my my day. day. You just made my day. 그래서 이거 너는 나의 하루를 만들었다가 아니고 넌 나를 즐겁게. 즐겁게, 행복하게, 뿌듯하게 만들었다. Thank you. 뒤에 뭘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고맙다 한 다음에 어떤 전치사를 쓰고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you just made my day. 이 표현 통째로 됐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할때 you made my day.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Jane은? 무슨 시제고? 1번이야, 2번이야. 현재 분사죠. 하는 중인.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그래서 현재 분사와 비동사랑 함께 사용해서 구성된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행형 시제. 그 중에 비동사의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형.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I'm drawing. 진행형으로 대답하고 있죠. 그리는 중이다. What? Cartoons. 만화를 그리고 있어. Okay. 그래서 Can I take a look at them? 내가 그것들 한번 봐도 될까? 뭐하기? Can은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요청이 아니고요. Can you help me?가 요청이죠.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그래서 허락은 아니 요청은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허락은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3종이죠. 그래서 Can I take a look at? Could I take a look at? May I take a look 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ake a look at 통째로 알아두셔야 했고요. 그 다음에 it이 아니고 them이 돼야 되는 이유는 Can I take a look at the cartoons? 대신 왔죠. 됐습니까? 복수명사가 목적격으로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Can I look at the cartoons? 그 만화 좀 볼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not yet. 아직 안 돼. 여기 얘는 이제 뭐를 생략했는데 문장으로 되돌리면 No. You can't 에 놨으면 되겠죠. Can't 뭐 take a 또는 그냥 look at them yet. 그래서 뭐 not yet은 아직 아니다고요. yet은 벌써 둘 중에 아직 안 해야죠. 너는 아직 볼 수가 없다. You can't look at them yet. 됐습니까? 그래서 허락했어? 안 했어? 거부했죠. 됐습니까? No, you may not yet. You cannot yet. You could not yet. Why not? 왜 안 돼? 이것도 또 주어 동사를 생략해서 문장은 아니지만 다시 주어 동사 되살리면 Why can't 할 때 났었죠? Can't I take a look at them ye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yet 아닙니까? Not yet이 되어버렸어요.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yet? 왜 아직 못 보는데? 'Take a look at them yet. You can show me a few. 너 나한테 약간 보여줄 수 있잖아. Can't you? 안 되니? 그래서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그러면 you may, you could죠. You may show me a few. You could show me a few. You can show me a few. 요청이죠. 어떤 요청이야? 결국 이거 끝에 이거 붙였잖아. 그쵸? 그래서 You will show me a few. You can show me a few. You would show me a few. You could show me a few.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Can't you? Couldn't you? Won't you? Wouldn't you? 그래서 4종입니다. 그리고 허락이 아니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보여달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Show me a few. 1, 2, 3, 4, 5 하면 너는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에 What인 이유는 A few 뒤에 A few 니스 카툰이야 카툰즈야
A few book, books,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약간의 만화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잖니. 됐습니까? 오케이. 막 청하고 있죠. 리퀘스트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피부가 오면 이상한 뜻이 되겠죠. 넌 나에게 거의 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little book, books,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리틀이 그래서 올 수가 없네요. 칼툰스를 가지려면. 됐습니까? 오케이. 3형식 전환해줘. You can show a few cartoons. 뭐 me to me. 투죠. You can show a few cartoons to me. Can't you? 됐습니까? 그래서 부가의문문이라고 했고요. Can't you show me a few가 생각됐죠. 그래서 부가의문문에서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중1 때까지는 3가지 됐습니까? 중2가 됐으니까 4가지 현재 완료를 배웠기 때문에 4가지가 됐네요. 그래서 You have known him, haven't you? 이게 되겠죠. 현재 완료 시제의 부가의문문은 너는 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고 지내왔잖아. You have known him, haven't you?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not 꼭 넣어야 되고 얘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최대한 짧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축약형을 꼭 써야 되고 I am happy. Am not I가 안 되니까 aren't I?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 부가의 문문한테 했었죠. 오케이. 보여줄 수 없니?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보여줄 수 있어. Yes, I can show you a few. 그래서 무슨 의문문이자 무슨 의문문, 부가의 문문이자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표현은 아니 보여줄 수 있어. Yes가 무조건 그래가 아니라고 했었죠. 여기에 not을 넣을지 아닐지를 결정한 다음에 yes가 할지 no를 할지. 지금 well I guess so 했으니까 yes I can의 의미에 대답을 한 거죠. 오케이. 소는 뭐 대신 왔다? well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됐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That I can show you a few. 그래서 that I can show you a few를 소가 대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너에게 조금 보여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해.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살짝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A few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허락을 하는 거죠. 살짝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정도의 느낌으로 A few를 넣었습니다. 읽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하하. 그래서 무슨 옷썸? Very awesome. Very awesome. 내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이거 이런 거 붙이면 무슨 문이야? 감탄문. 감탄문이죠. 그 감탄문 시 진정하시고요. 감탄문 배울 때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합니다라는 사인으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How. 뭐하고 뭐? What. How하고 what이죠. 그럼 여기는 how. 뭘 써야 돼? How, how awesome이고요. 그럼 감탄문 뒤에 뭐가 생략된다 그랬죠? 주어 동사 생략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how awesome. Cartoons is ya, day is ya. How awesome your cartoons are. 정말 멋지구나. 됐습니까? Your cartoons에, 어, cartoons 명사 있네. 그럼 왔어야지 이러지 말라 그랬어. 주어 동사를 빼고 나서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how를 쓸 건지 what을 쓸 건지. 여기는 명사가 없으니까 how awesome they are. How awesome your cartoons are.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T로 시작하는 반대말은? 테러블. 끔찍하군. 아씨, 제이든 완전 낙심하겠죠. T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테라픽, 어메이징. 어메이즈드 하면 안 됩니다. 만화가 놀라게 하는 거야. 만화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죠. How interesting. How exciting. 됐습니까? How awesome. How amazing. How wonderful. How fantastic. 뭐 많죠. 여기 넣을 수 있는 같은 말은. How terrific. 끝내주는군. I like your cartoons. 그 다음에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너 정말 그리기를 잘한다. You are really good at 뒤에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뒤에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카툰수지 뭐겠어. 뭐 뚤레뚤레 하고 있냐. 너무 빠릅니까? 근데 이 속도도 안 하면 언제 끝낼래. 숙제도 안 해오는 판에 이 무식이야. 그러면 여기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 You can draw cartoons very well. 뭐? You are cartoonist. You are a good cartoonist. 그렇지. 됐습니까? You are skilled at drawing. You are excellent at drawing. 그런 것도 있었죠. 카투니스트라는 또 사람 명사 쓸 수도 있고요. 명사를 사람 만드는 건 IST가 많고요. 동사를 사람 만드는 건 ER 만드는 게 많죠.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think so?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so는 모두 쉬웠어. Do you think? Do you think that I'm really good at drawing? 그러니까 앞문장 대신 왔죠 또. 앞문장이니까 문장을 겉만들려면 대수랑 같이 오겠죠. Do you think that I'm really good at drawing? 너는 내가 그림 정말 잘 그린다고 생각하니? 의견 묻기입니다. 그리고 I want to be a cartoonist. 나는 만화가 되고 싶어. 해놓고 벗이 오는 이유는 뒤에 자신의 실력에 대한 confident에, inconfident에, inconfident 하죠. inconfident의 뜻은 in을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Okay, Jaden is not confident about his drawing skills. 됐습니까? Shy 하죠. 그래서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는 좋은 말이 나오고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I think로 바꾸면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not good enough. 여기다 대신 not을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되시고 여기에 end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라는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My drawing skills are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to Be a cartoonist.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to be a cartoonist.
그래서 지금 네가 배웠던 어떤 문법이 완성됐어? 뭐랑 같이 배운 뭐죠? 투투 용법과 함께 배운 enough to do죠. 여기에 똑같이 생긴 to be a cartoonist는 to 부정사니까 명형부.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떻다 만화가가 되기에 충분히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to be a cartoonist는 무슨 용법? 부사적이죠. 뭘 만드니까 어찌 어떤 충분히 좋은. 근데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충분히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위에 I want to be a cartoonist 하면 명형부. 얘는 명형부. 형 사회 명 I want it. 난 그거 원해. 뭐 to be a cartoonist 하는 거 똑같은. 그러면 둘 1번에 to be a cartoonist 하고 2번에 to be a cartoonist 중에서 in order to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없죠. In order to는 뭔데?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의 부사적인 용법일 때만 쓰는 거죠. 어찌 어떠한 만들 때 쓰는 거 아닙니다. 네? 다 까먹었습니까? 이하여 때 이제 투부정사 신나게 나올 거고 동명사 신나게 또 나올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절대로 엔드가 오면 안 된다 그랬고요. 이번엔 거꾸로 but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칭찬 몇 가지 하고 있어? 두 가지 하고 있죠. 만화가 정말로 웃기고 칭찬해줘. 그리고 너는 독특한 등장인물을 갖고 있다 칭찬해줘. 그러니까 같은 식의 말이 연결되니까 이 자리에는 절대로 but이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You have unique characters. 캐릭터의 뜻은 여기서는 등장인물. Chinese character. 그렇죠. 성격. 그 다음에 Chinese character. 야,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Chinese character라 그러잖아. 이게 문장이냐? I'm sure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확신 말하기. 근데 이 경우에는 be가 있어. be가 있으면 확신 말할 때 뭐도 쓸수 있느냐? You must be a great cartoonist가 가능해집니다. must 뒤에 be 동사가 오면 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You must be a great cartoonist. 그 외에 I'm certain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I'm confident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It's certain. It's sure.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땡큐 고맙다 그랬죠? 그럼 왜 고맙다고 함 지원해봐. 왜 고맙다고 하면 될까? 칭찬해줘서 고맙다겠죠. 그쵸? 그러면 칭찬하다는 아직 네가 모를 테니까. 됐습니까? Thank you for praising m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정도 해보자. Thank you for 말하다 say인데 얘 뒤에 올라면
saying so.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땡큐 포 세잉 소.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유리야. You just made my day. You made me very happily happy. You made me very happy. You made me very happily. happily. Okay. 그래서 네가 나를 뚝딱뚝딱 만들었죠. 어찌 만들었어? 행복하게 만들었죠. So I am happy야. I am happily야. happy. 그러면 you made me happy겠지 누마. 어? You made my day, you made me happy. 우리말 해석이 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야. 행복한 영어로 happy, 행복하게 happily. 어 그럼 선생님 you made me happily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랬어. make a 어떤 해야 된다 그랬어. 왜? 5-2 그게 뭔데? 5형식 콜 A, B 기억나십니까? 콜 A, B They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You made me happily가 아니고 You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그 다음 Want A to do가 5-3이었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어였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됐습니까? 자, 돋보기 들여다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 파악. 그래서 유리와 제이들이 대화하는데 그래서 유리는 뭐 하는 중인지 물었어.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건 제이든이야. 됐습니까? 뭐 유리가 또 만화 그리고 있다 이지를 하고 뭐 유리의 꿈이 뭐 만화가 되는 거다 이지 거꾸로 가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남자애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조르죠, 유리가. 정말이야? 내가 한번 봐도 될까? 그랬더니 일단 거절. 그래서 not yet 씁니다. 됐습니까? No, not yet. 아직은 안 돼.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예, 알았어. 이러면 대화 끝나버리죠. 조릅니다. 그래서 유리가 다시. 왜 안 돼? 한 다음에 저 허락의 캔 4종 세트. 너 나한테 약간만 살짝만 이란 뜻으로 뭘 넣었죠 보여줄 수 있잖아 해놓고 확인받고 싶어서 뭘 뒤에다 갖다 붙였어 안되냐? 이런식으로 그랬더니 yes I can 이란 뜻으로 하면 물론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 나 보여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발 빼면서 well 글쎄 그래도 된다고 생각은 들어 I guess so를 썼어 그래서 그렇다고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보여줘 허락했으니까 읽겠죠. 시간 좀 막 웃고 와 막 이러고 awesome 막 이러고 terrific 막 이러고요. How terrific they ar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칭찬하겠죠. 잘하는 거 됐습니까? 아, 정말 잘해 됐습니까? 그리는 것을 이러면 처음 들어봤나봐 그래서 제이든이 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기 장래 희망 얘기합니다. 아, 만화가 되고 싶은데 한 다음에 엔드가 안 와 but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내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라고 해도 되는데 난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하다라고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의 기술이 됐습니까? 기술이란 말 여기 들어가 그리기 기술이 충분히 좋진 않아 뭐 하기에 만화가가 되기에는 좀 이따 이거 넣으라 그럴 거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아 두 가지 칭찬합니다. 진짜 웃기고 독특한 캐릭터를 너무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이런 칭찬 두 가지나 막 해줬으니까 이제 확신을 말하는데 될 거라고. Great, excellent, terrific, amazing, awesome 카투니스트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 라고 과거 시제로 얘기합니다 현재 시제로 해도 되는데 됐습니까? 뭐 큰 관계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 봅시다 커뮤니케이트 먼저 말하는 애는 제이든이겠어? 유리겠어? 유리가 뭐하는 중이니 제이든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Jaden? 진행형으로 물었으니까 대답도 이제 제이든이 말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의 대답이 I'm drawing cartoons. 됐습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정말이야? 나 좀 좀 봐도 될까? 허락받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한번 보다라는 수고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그렇죠. 카툰즈였어 분명히. Can I take a look at them? May I take a look at them? Could I take a look at them?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절해요. 된대요. 거절할 때 아직 아니다 이러면서 거절하죠. 그래서 not yet.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아직은 볼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하는 말의 시작은 뭐였더라? Why not? 왜 안 되냐? 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너는 나한테 살짝만 보여줄 수 있잖아. 안 되니? 라고 요청이야, 허락이야. 허락. 요청이죠. 아. 상대방한테 유가 들어가서. 됐습니까? 그래서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됐습니까? 너 나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 보여줄 수 없니? 좀 보여주라. 그러니까 허락이냐, 요청이냐? 어? 요청 해달라. 보여줘. 물론 요청이 허락을 받는 거죠. 요청의 명령풀이가 허락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사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수요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겠죠? 넌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You show me. 요청인데 조동사 뭐 하나 써야 될 것 같지 않냐? You can show me. 뭐 표정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A few. You can show me a few cartoons. 네? A little 안 된다. Few도 의미가 이상해서 안 된다. 덧붙여야죠. Can't you show me a few? 됐습니까? 보여줄 수 없니? 이것도 요청입니다. Can't you help me? 너 나 도와줄 수 없니? 이거 요청이잖아. Can you help me도 요청이지만. You will show me a few. Won't you? You would show me a few. Wouldn't you? You could show me a few. Couldn't you? 이런 것들. 4종 세트. 요청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마지못해 그래 된다고 생각은 좀 들어. 그래 시작이 글쎄 Well, 또 시작하죠. Well, 난 추측한다. 그렇다고. I could guess. So,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대신 on so. I guess so. 됐습니까? Yes, I can. 이란 뜻이지만 Yes, I can은 너무 갑자기 자신감이 드는 느낌이니까 아직 여전히 약간 빼는 느낌. Well, I guess so. 만화 읽을 시간이 필요하고 만화 읽고 나서 발음 시작이 포즈 다음 시작이 하하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건 말하죠. 됐습니까? 진짜로 잘한다. Really를 넣어서 칭찬하죠. 그래서 포즈 하하하 excellent 말고 A로 시작하는 awesome. awesome 또 A로 시작하는 amazing
징 T로 시작하는 테라픽 엄마야? 다음에 I like your cartoons. 다음에 you are good at 어찌구댓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쭈뼛쭈뼛하는 애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 반응이 너 그렇게 생각하냐? 좀 장래희망 막 말아줘. 그런 다음에 엔드가 와요? 벗이 와요? 벗이 온 다음에 나는 생각한대요? 생각 안 한대요? 생각 안 한대요. 그럼 그 뒤에 좋은 거 오겠네. 생각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o you think so? 뭐? Do you 확실히 영어는 말이야, 그치? 입을 Do you think so? Do you think so? I want to be a cartoonist. 생각 안 한대. I 생각할 수가 없는 거냐? I 난 생각한다. I don't think 생각 안 한다. 이거 해야 돼? I don't think. I don't think that 생각하고.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 My drawing skill 할 거야? 알았어. My drawing skill 해도 돼. My drawing skill is. My drawing skill is not. Is. Good enough. 근데 여기는 my drawing skill 안 했는데. My drawing skills 했는데.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아, 스킬즈인데 이즈 할 거야. 이즈 아니고 그럼 뭐겠냐? 앞에 스킬즈 왔는데 앞만 길어봤자 데인데. Are good enough. Good enough. 오케이. 그래서 good enough to be a cartoonist. 어찌 어떤 만화가가 되기에 충분히 좋은. 인데 여기에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자신감 없는 말 하니까 이제 칭찬해야 되겠죠. 무조건 잘한다 할 수는 없겠죠. 어떤 근거를 몇 가지를 얘기해요. 너의 만화는 어떻다. 그러죠? 너의 만화 세 가지나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너의 만화가 어떻고 다음에 엔드야 벗이야. 엔드. 그리고 너는 뭐를 갖고 있다고 두 가지 칭찬을 하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Your cartoon Okay. Your cartoon 했을까 여기? Your cartoons is 아 cartoons, cartoons are very funny. 때를 해서 말했고 나 and you
캐릭터? 유닛. 캐릭터 하고 싶어? 그럼 you have a unique character 해야 되겠네. 유닛 캐릭터스. 자, 셀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거 뭐 계속 얘기해 줘야 돼? I'm sure That that 생략하고 I'm sure that you will you 이거 G로 시작하는 거 썼죠? A로 시작하는 거두 개나 T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는데. you will be good at 이제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You will be an awesome cartoonist, an awesome cartoonist, an amazing cartoonist, a terrific cartoonist, a great, fantastic, wonderful. Terrible 안 되고. 예?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막 해줬으니까, 막 엄청 칭찬해줬으니까, 다음 말의 시작은? 고맙다 그러죠. 그 다음에 넌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라고 어떤 수거를 사용하죠. 그래서? Thank you, Yuri. Thank you. Thank you. Thanks.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아니야?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Thank for you the gift. for saying. 그렇게 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하니? Thank you for say for so 아, thank you for say야. 아, for thank you the say. for say so say so야. Thank you for say. Thank say you for 고냐? Saying. say Thank you for saying so.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 동명사. Thank you for saying so. 그다음. you Just you just made all day 나의 하루 아니야, 나의 하루. you just made my day Just made my day. 아따나, 뭐라고? you just made my day 집에서 이 클래스 카드 예습을 내가 해오라 그랬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했습니까? 했을 리가 없죠. 난 영어 분명히 말하는 거라 했어. 말하는 학문이라 그랬어. 너는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를 계속 하고 있어. 그래 봐라, 뭐 나중에. 너 진짜 고등학교 때 시간 싸움이야. 엄청 긴 지문은 1분 30초 안에 읽고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 소리 내서 읽어. 제발. 수학이 아니라고. 네가 우리말 어떻게 배웠어? 이꼭 닦고 한글이란 무엇인가에 책 보면서 배웠냐? 뭐 기역은 자음이고 뭐 목이 그 소리를 낼때 목구멍의 모양을 보고 그 소리를 낸다 이러면서 너말 배웠어? 응?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네가 지금 우리말을 하게 됐냐고. 이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 영어는 네가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자전거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자전거란 무엇인가, 균형은 어떻게 잡는가 뭐 이런 책 열심히 보면 자전거가 배워져? 자전거 안 타고 자전거 배우려는 거하고 똑같아. 영어 공부하는데 이꼭 닦고 하라는 거는 제일 답답한 짓이야. 이게 쌓이면 남들이 30분에 할걸 2시간 붙들고 앉아 있어요. 너한테 계속 얘기한다. 영어는 소리 내서 말하면서 익히는 거라고. 지금은 네가 이해력이 좋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쳐줘. 문법만
중학교 때 결국 중요한 성적을 좌우하는 건 문법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그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력 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은 그냥 몇 문제 안 나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그거를 읽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해력 갖고 커버가 되냐 그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만나볼까요? 지금까지 뭐 배웠더라? 뭐하기랑 뭐하기 가장 대표적인 거 1번의 대표적인 게 뭐였더라? 난뭐 아무거나 순수대로 확신 말하기 생각났어. 그래, 확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I'm sure that이었어. 거기서 I'm confident that, I'm certain that, it's certain that, it's sure that 됐습니까?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두 번째 뭐가 하나 생각나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한꺼번에 머리에서 뭐가 툭 나오지 않지? 그 be good at에서 be skilled at, be excellent at 그다음에 사람 명사를 사용해서 you are a good cartoonist 됐습니까? 이런 거쭉 했고요. 뭐 can 뭐뭐뭐 어찌시 그때는 굿이 아니고 well 써야 되고 you can drive very well, you are a good driver 이런 거 했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뭐야? 선생님 수업의 축제는 뭐야? 계속해서 되새김질 시키고 있어. 내가 말해서 아니 네가 말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 그럼 말을 해. 맞습니까? 자, 보이와 걸 아무래도 친구일 것 같고요. 보이가 먼저 말합니다.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뭐더 얘기할 거 없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걸이 I'm making pizza for dinner. I'm making pizza for dinner. 맞습니까? 저녁 식사를 위해서 피자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랬더니 보이가 Wow, you're really good at cooking. You are really good at cooking. 됐습니까? 피자는 쿡 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잘하는 거뭐 많이 했고 뭐 살짝 얘기하고 그랬더니 Thanks 고맙다 그러고 있죠. Thank you for, thanks for 뭐 가장 만만한 거 뭐야? Thank you for saying that.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케이. 그래서 you are really good at cooking. You are really excellent at cooking. You are really S로 시작하는 기억 안 나요? Skilled at cooking. 그 다음에 사람이 you can 그래 you can really well, very well, very good은 안 돼, 그때는. 그 다음에 사람 명사 사용해서 쿠커라 그러지 왜? 됐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You are a good cook. 됐습니까? You are a good chef.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만나봅시다. 보이 아뭐 여기서 일단 요리를 잘하는 건 보이다, 거리다, 거리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이가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맙다는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보이겠어? 거리겠어? 그래서 보이가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One,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만드는 중이다. 무엇을? I'm 잠깐만 우리말로 making 먼저 나는 만드는 중이다. 무엇을? pizza를 왜? 저녁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making dinner. I'm making pizza. Why? For dinner. 이 대답만 궁금하면 What are you making pizza for?가 될 거고 이게 궁금하면 Why are you making pizza?가 되겠죠. 이 대답이 궁금하면 What are you making for dinner?가 될 거고요. 다 알죠? 됐습니까? 그럼 칭찬합니다. 와우. 가장 기본적인 표현. You are good. 오케이. 얘는 너무 되겠네. You are really You're really good at cooking. S로 시작하는 뭐?
skilled. Skill 몰라 skill 기술? Skilled at cooking, excellent cooking. You are a good. You are a really good cook. 됐습니까? 고맙다 그러겠죠? Thanks for saying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이와 결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뭐 요거랑 요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표현 물어보겠죠. Is something wrong? 오케이. 뭐 잘못했어? 이랬더니 여자애가 그렇죠.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됐습니까? 나는 영어로 연설해야만 돼. 엄청 긴장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었으니까 여자의 표정이 어떤지 여기에 얘랑 얘가 같이 사용된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So, I'm so nervous 이런 얘기 했으니까 Don't worry 이런 말 하겠죠. 걱정하지 마.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가족들 앞에서 너의 연설을 연습하라. 뭐 하기? 아니 상대방에게 뭐 하기? 충고하는 거니까 뭐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give를 넣을 수 있는데 give 형태 그대로 넣을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넣으면 이제 지금은 너의 연설을 연습해라 인데 요거를 넣으란 얘기는 너의 연설을 하는 것을 연습해라 이렇게 바꿔 달란 얘기인 거죠. 가족들 앞에서. 그 다음에 뭐 이과의 주요 표현 확신 말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do a good job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죠. 이 글의 내용상. 됐습니까? 뭐 you will do a good job은 너는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라는 뜻인데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라는 말은 나는 네가 뭐 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내용상. 그 다음에 I'll try 뒤에 뭐가 생겼겠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something wrong의 뜻은 뭐가 잘못됐니고 상대방의 뭐 묶이긴 한데 안부 묶이긴 한데 상대방 표정이 이럴 때 좋지 않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some은 원래 not이 없고 그리고 물음표도 없는 그런 상황에 쓰는 게 일반적인 usual한 usage 쓰임새라 그랬어. 근데 이건 그 일반적이지 않은 쓰임새고 어떤 대답을 기대할 때 쓴다? Yes, there is something wrong 식의 yes라는 대답이 분명히 나올 거라. 그러니까 상대방 표정이 이럴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권유할 때도 some을 썼었죠. Will you have some coffee?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yes라고 대답해.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뭐가 문제니? What's the matter? 뒤에다가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했죠. 존재, 뭔가 잘못된 게 있니?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더라? Is there 잘못된 어떤 것? 'Is there wrong something이야? Something wrong이야? Something wrong. Okay. Is there something wrong?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지금 형용사를 wrong이라는 wrong은 잘못된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원래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의 앞이지만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애들은 뒤에 붙인다.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have to give a speech. 나는 연설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영어로. 됐습니까? 난 영어로 연습해야만 돼. 그래서 have to give. 뭐 말하기?
너는 뭐 하고 have to give에 대해서 네가 할수 있는 말 해봐. 형광펜 칠한 거에 대해서. I must give a speech. 나는 연설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 말하기? 의무 표현이죠. 너는 이거를 이용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What do you have to do?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have to do? 왠지는 알죠?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뭐가 되고? I don't have to give a speech의 뜻은 뭐다? 할 필요 없다. 연설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have plus pp가 아니죠. Okay, I have to give. I must give a speech in English. 영어로 연습해야 돼. I'm so nervous. 이 대답 듣고 싶어. 또 so nervous의 뜻이 뭐니까? 매우 긴장. 아, 긴장돼. 매우 긴장돼.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그러면 How are you? 어. How are you? 비슷한 거 여기 있는데 상대방 표정이 안 좋아서 How are you 안 하고 Is something wrong 한 거죠. How are you? I'm so nervous. How are you? I'm so nervous because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안부 묻기 일종이고 안부를 대답해 준 거죠 지금. How are you랑 비슷하니까. I'm so nervous. 그러니까 nervous 한다니까 당연히 don't worry 걱정 마라. 그래서 practice your speech. 일단 이거부터 뭐하기? 충고하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 물음표 하고 싶어요. 어, 그거 할래? 예. 그렇죠. Why don't you practice? 예, 할 수 있고. Why don't you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물음표. 또 물음표. How about practicing your speech in front of? What about practicing? 그다음에 마침표 다시 하고 싶어. You should practice your spee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actice 다음에 give를 넣는다면 practice giving. 그렇지. Giving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됐습니까? 가족들 앞에서 뭐 하는 것 giving your speech 하는 것을 연습해봐라. practice는 그래서 누구처럼? enjoy처럼. 됐습니까? 확신 말하기 I'm certain, I'm confident, I'm sure. 뭐라고? It's certain, it's sure that you will do a good job. 너는 훌륭하게 해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용상 do a good job 대신에 I'm sure부터 바꿔서 넣어볼까요? I'm sure you will give a speech. Very 그렇지. You will give a speech very well. Give a speech in English very well. 오, 많이 늘었어, 규진이. 이해력으로 넣은 거야. 요걸로 넣은 게 아니고. 요걸로 넣은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 컨피던트가 기억이 안 나. 스킬드가 기억이 안 나. 됐습니까? I'm sure you will give a speech in English very well. You will do a good job. 됐습니까? Okay, 고마워. I will try. Practice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아, 동사가 막 연달아 오는구나. Practicing. To practice야? Practicing이야? 뭐가 어울려?
그 시도하자 시노아어 to practice 그러니까 요게 되려면 목적으로 요게 오고 요게 되려면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다. 그럼 뭐겠어? 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Practice의 형태는 뭐로 와야 된다? 내가 노력할 거다 합니까? 한번 해볼겠습니까? 한번 됐습니까? 나는 나의 가족 앞에서 나의 연설을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 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 돋보기만 보고 나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을 하는 애는 남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아. 안 좋은 이유도 알고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안부를 묻는데 How are you?는 중립적인 안부 묻기고요. 상대방 표정이 안 좋으니까 틀림없이 yes일 거다 하면서 이 조합으로 some과 물음표 조합. Is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했죠. 그랬더니 연설을 해야만 한다. 어떻게 영어로. 됐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당연히 nervous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걱정 말라 그래야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무작정 야야 걱정 마 이러면 안 되죠. 뭐 해결책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충고도 하죠. 어떻게 알아? 반 친구들 앞에서 연습하라 그러죠. 뭔 끄덕이야. 이제 가족들 앞에 연습해보래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신 말하기. 이 과의 주요 표현이니까 하나씩 껴넣어야죠. 네가 do a good job 할 것이라고. 뭐할 거라고? good job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랬더니 고마워. 해볼게. 됐습니까? I'll try practice. 이거 좀 이따 말하라 그럴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맞나? 봅시다. 그래서 보이었다, 거리였다. 그래서? Is there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ith you? Is something wrong with you? 그랬더니 뭘 해야만 된대. 그래서 어떤 기분이래?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to give a speech How? English. I'm so I'm nervous. really nervous. I'm so nervous. I'm very nervous.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막 긴장된다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되고, 확신을 말합니다. Do a good job 할 거라고. 됐습니까? Don't worry. Practice your speech Where? in front of your family. 확신 말하기. I'm sure That? you will do a good job. You do a good job. You will give a speech very well in English.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충고해줬으니까 고맙고. 됐습니까? 한번 해볼게. 뒤에 넣어서 얘기해줘. Will thank you. I will I will try try practicing. what? practicing?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드디어는 아니네. 하나 남았네. 됐습니까? 자, 워먼과 보이가 대화를 하네요. 됐습니까? 워먼이 좀 길게 얘기하고 보이는 잘하는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는 티처하고 스튜던트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 W나 M으로 써 있으면 보통 어른을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 M은 남자 어른이고 W는 여자 어른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 어른이 뭐라고 쭉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Every boy is good at Everybody 같고요. everybody is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drawing. Drawing other people and are good at singing. What are you good at?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잘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고 넌 뭐 잘하냐? 그랬더니 나는 다 지난 걸 잘한다. 이때 연주 잘한다. 됐습니까? 뭐 요렇게 하고 every book books mone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하겠죠. 뜻은 이런 뜻이지만 뭐 취급해야 된다.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od at something.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보이는데 일단 be good at ing, be good at ing. 노래, 그림 그리다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노래하는 것.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하고 얘죠. 됐습니까? 전에 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그 다음에 몇 개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 다 파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좀 빨간 거 좀 있고 파란 거 좀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아는데 다 얘기하기 귀찮아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수량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라 이거 뭘 잘하냐 라고 이런 거 묻겠죠. What can you 뭐로 바꿨을 수 있겠죠. 너 뭘 잘할 수 있니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뭐 요것도 한번 살짝 오케이, I'm good at playing 뭐 악기니까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축구를 잘한다였으면 I am good at playing soccer인 거 잘 알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 악기를 연주하다일 때, 그러니까 더 soccer game 뭐 이런 거 만나는 애들 깜짝 놀라. 선생님 soccer 앞에 어떻게 도어가 있어요? 야 게임 때문에 온 거냐 이 자식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안만 길어봤자 it, he, she 취급한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잘한다. 이거 마치 복수인 것 같지만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all people are good at something 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정상이다, 예외적이다. 정상. 정상이죠. 낫도 없고 내 안에 낫 있다도 없고요. 묻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요 형태 주의하라 했고요. 그건 지금 잘하는 게 이 세상에 잘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 그림 그리기하고 노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뭐 달리기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거. 그래서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그림으로 어떤 형태로 이 느낌을 얘기하면 지금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거 말고 또 딴 색깔 뭐 쓸 거 없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기 다 말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some other 또는 some 만약에 여기 people이 안 왔다면 others를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some are good at draw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말 못하겠고 다 말 못하겠고 상황상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말 안 할게요 느낌. 그리고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some blah blah the others blah blah 해야 된다 했어. 몇몇은 파랗고 나머지는 싹 다 빨개요. 그래서 그때 구조는 뭐다? some the other 또는 others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딴 거 붙어 있으면 절대로 얘가 있으면 이 세상에 잘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단 얘기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또 까먹을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이고 색깔 똑같네. 지금 어? 왜 색깔이 왜 안... 아 내가 이거 펜을 안 눌렀구나. 만약에 이렇고
이렇다. 그럼 이때 뭐 써야 되냐? One, the other. 됐습니까? Okay. One, the other. 하나는 이렇고요. One is blue, the other. The others 하면 안 돼. The others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One is blue, the others are r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one another 남은 거 하나밖에 없네. 더 붙이고 other. One or the other.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까먹었을 테니까 딱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얘기했으니까 다섯 번 남았어.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od at?은 무엇을 너는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어찌? Well.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able to do well? 뭐라고? 누가 끄덕이기만 하래. What are you able to do well?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What are you able to do well? 됐습니까? 능력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 봤으니까 멀리 하늘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여자 선생님인 것 같아요. 뭐, 누구든 뭐든 잘해. 그래서 뭐 많은데 뭐 하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노래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림 그리기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데 넌 뭐 잘하는데. 아, 되게 부담되겠다. 됐습니까? 넌 뭘 잘해? 이런 질문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얘는 대답을 안 해요. 난 기타 연주 잘합니다. 다행이다 야. 우리 대부분은 90%는 What are you good at?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쭈뼛쭈뼛거리죠. Well, not yet. 이런 애들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1, 3. 그 뭐 이 뒤에 북, 북스, 머니 뭐 이런 얘기 했어. 잘하는 거 이제 얘기해야지. 뭔가를 잘한다.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그 다음에 몇몇은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시작이 뭐야?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됐습니까? 문장 끝났으니까. 문장이 안 끝났으면 end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오죠, 질문이. Be good at이라며. 그럼 묻는 데 쓴데 너한테. What is good at? What? What is? 여기 주어는 you 아니에요? What is you good at? 아, what is you good at? 와우. Is you? 아,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데 이 똥개야?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good at? What can you do well? 그때 나는 악기를 다룬다네. I'm playing. I'm a good guitarist.
됐습니까? I'm a good guitarist. I can play the guitar very well. I'm a skilled guitar player. Guitarist. 됐습니까? 그렇게 아이고야 지금 야 3학년 똑같이 진도 나갔는데 오늘 어 문법 끝냈다 이 시기야. 이제 넌 문법 들어가냐? 너 팝 뭐야 팝 퀴즈 안 했어. 수고했습니다.